참 어려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김단태, 김동지라고 합니다. 어떤 날씨든지 잘 대응할 수 있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 약간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건데, 필리핀의 장어를 양식하는 회사에 돈을 맡겼는데 거의 약간 사기였던 거예요. 투자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동기부여가 중요하고요. 돈을 잃어보면 돼. 저 좀 궁금한 게, 올해 더 지금 강조하시는 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실 시장 매일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좋은 질문. 네. 완전 좋은 질문. 아니, 매일매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거 물어봐요. 아니, 올해도가 매일매일 뉴스 안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서 왜 당신은 뉴스를 맨날 유튜브에서 얘기하냐? 제일 빠르게. 이거 왠지 제가 알려드리면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와. 아, 유튜브 때문에. 조회수의 노예거든. 제일 잘 나와서 하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일반인들이 과연 이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다 숙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근영 부부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근영 부부장님도. 진행하시는. 네. 수많은, 그러니까 뭐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사실 매일매일 이제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일반인들이 막 이거를 다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요즘 이제 그 가끔씩 손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도 옛날에는 전혀 하지 않았었던 대화가 막 오가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뭐 그런 거죠. 야, 저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일반인이.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안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질문의 수준이 달라졌네.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 얘기하면은 누가 제일 불렀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죠. 교양으로 남아있는 건 좋은데 얘가 투자로 연결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인이 이걸 갖다 일일이 다 연결한다는 건 사실은 쉽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매크로에 대한 소양을 쌓았을 때 내가 평소에 잘 몰랐던 영역들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크로나 이런 쪽도 모든 사람들한테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갖다가 나하고 궁합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의 얘기 정도만 들어놓고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분석하는 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딱 필요한 정도만 굉장히 좀 이펙티브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답하고 싶은 부분 역시 그냥 잘했다 내가 질문을. 네. 제가 답을 바로 해주신 것 같고, 아, 저 딱 정말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고, 단어들 의미 정도는 그냥 알 정도는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좀 더 이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충고 중에 가장 재밌는 충고가, 경제와 투자와 관련된 책을 0권 읽은 사람보다 1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약간 어설프게 알 때가 너무 위험하고 뭔가 극단적인 행동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저의 취향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쪽 개인적으로는 레카로 유혹을 해서 약간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막 그런 몰빵의 포지션을 하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의 이제 숨은 결론? 숨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쵸. 와, 이런 질문까지? 그러면 전문가들을 더 많이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하려는 전문가들이 더 늘어나게 돼요. 저는 우리나라의 금융 역량이 그런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수요가 존재를 해주면 더욱더 그런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훨씬 더 이제 그런 투자 영역에서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시다가 맡겼다가 되게 큰 실패를 맛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 나오는 고수분들께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방법이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트위터를 좀 많이 써요. 일단 정보가 가장 빠르고요, 트위터가. 그 다음에 금융 관련돼서 계속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융과 투자 관련돼서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볼만한 차트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되게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분은 아, 나 말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 제가 트위터에서 알람 설정한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네. 한 명은 일론 머스크, 아, 우리 도지 아빠. 그러니까 바로 다들 공감하시잖아. 네. 어디로 튈지를 몰라. 생탱고래, 생탱고. 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뭐 요즘에도 이제 뭐 트위터를 뭐 네.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고 계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한 명이 마이클 버리예요. 마이클 버리. 아, 이 형도 막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를 하다 보면 좀 캐릭터별로 팔로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그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있다는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보통 다 답정 넣거든요. 글 쓰는 사람, 이 각각 글 쓰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답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쵸. 맞는 네. 정보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쵸. 저는 되게 이제 사람이 얍삽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거든요. 사실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확률 높은 선택을 하기 네. 위해서는 그래도 양쪽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네.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진짜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에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이랑 다른 점이고 저가 그래도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네. 도와줬던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언제나 당연히 오를 수만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트위터도 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요즘에는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 투자 모임 같은 것도 좀 나아가는 편이에요. 저기 이제 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이제 지금 금융시장 칼라가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한테. 아, 네. 금융시장 이제 애매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네. 있고 뭐 또 이제 그 관련돼서 네. 원자재 가격도 뭐 올타임 하이다, 그러니까 역대 네. 최고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요즘에 금융시장이 애매합니다. 이 질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내가 3년째 받았던 것 같아. 내가 3년째 받았던 것 같아. 늘 애매해. 이거 부부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018년에 막 이럴 때는 막 페드가 막 너무 호키시하다 그러면서 막 12월에 막 그 주가 빠지고 주가 막 엄청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2020년 됐더니 아니 이상한 질병이 터져. 지구가 망하나 보다, 멸망하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돈을 막 역대급으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코웃음 쳤지. 야, 어차피 다 봉쇄했는데 돈 푼다고 되겠어? 그런데 막 주가가 막 다 오르고 그렇죠. 벼락거지가 신조어가 될 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야, 이제 대투자의 시대가 대주식 투자의 시대가 시작됐구나 해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또 고점 대비 막 흘러내리고 전신 차려보니까 전쟁도 터지고 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매크로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약간 이런 질문에 가까운 건데 저는 사실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대응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레이 달리오도 대응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코로나 장에. 과연 이 나의 나의 이 머리로 대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일단 좀 많이 정말 많이 해보고요. 그 많은 투자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거꾸로 대응을 안 하고도 투자할 수는 있으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응을 안 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게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런 올웨더 네. 자산 배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이유는 집중을 할 만큼의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배분을 네.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분산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집중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것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벌어지더라도 전체 시장 지수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홀딩하시면 사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크로가 되게 중요한데 조금만 시계열을 1년 이상 네, 혹은 가져가면. 3년 네, 이상으로 네. 가져가면은 생각보다 매크로가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특정 종목에 집중을 하고 기간을 길게 좀 가져가시면 네. 매크로랑 상관없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뎁스 있는 팁을 조금만 더 구체적인 팁으로 단태님께서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은 섹터 아니면 뭐 약간은 좀 피해야 될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이게 결국에는 전 개인마다 답이 다르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투자를 만약에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네. 제가 가장 잘 아는 섹터가 뭘까? 이게 너무 답이 쉬운 게 저는 테크 섹터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렇죠. 저는 그 회사에 거의 10년 이상 테크 쪽 회사에 10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아는 섹터고 이게 테크 섹터가 뭐 최근 1년, 2년, 3년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크가 저는 결국에 전통 시장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수밖에 분야들이 좀 명확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테크 섹터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떨어진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짤막한 퀴즈. 저는 IT 보고 있어요. 재미없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고점 대비 95%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킹마존, 우리한테는 막 킹마존이고 막 97년에 IPO에서 주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회사 중에 하나고 최후의 승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고점 대비 95% 떨어졌어요. 네.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개별 종목 투자할 때 뭐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맞는데 시장이 너는 틀렸대. 그냥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 95% 틀렸어 너는 임마. 근데 맞았거든 사실. 네. 네.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맞았는데 시장이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야.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인지를 본인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오늘도네요. 쉽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개별 종목 투자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의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유튜브 출연하신 그 느낌하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신한금융그룹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재미를 추구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공부는 흥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역시 필리핀 장어, 필리핀 장어가 최고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필리핀 장어 하나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아니면은 이렇게 이성적인 저희 과학자 같은 엔지니어도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 이렇게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망할 수 있다. 큰 비용을 치러야 이렇게 이제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저는 핵심 키워드로 오늘의 강의는 필리핀 장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쩐썰의 5번형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단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